어, 카메라 불 들어왔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이상훈. 송영길. 송하호입니다. 충무로를 쥐락펴락하는 대배우 3명이 왜 갑자기 개인 방송을 시작했냐고요? 요새는 쿡방이든 먹방이든 소통하는 콘텐츠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소통하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소통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소통영화? 완전 흥분됨. 아이고, 이거 뭐 손님이 올 때가 됐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타짜 송영길 아니신가? 내 여자친구 어딨어? 어, 됐고. 성격도 급하시기는. 판돈은 가져왔겠지? 가져왔어. 내 전재산 1억 2천! 저거 가짜 돈 아님? 이거 가짜 돈 아니여? 진짜 돈이야! 돈에 개콘 은행이라 써있네. 이거 저기 다 신종이 아니여? 이거 다 가짜뇨? 어, 어디서 이게 장난질이여? 가져왔어. 내 전재산 12,000원! 이거 아주 큰 판이 되겠구만. 이상훈은 돈 안 검? 야, 나 돈 없어. 카드밖에 없어. 저기 나는 이 카드에다가 저기 1억 2천만 원을. 저거 교통카드 아니? 충전해왔지. 1억 2천만 원을 교통카드에 충전해왔어. 이기면 버스는 평생 타겠구만. 레이닝님이 달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50개? 세유!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 좋아. 패 돌린다. 야, 잠깐 송영길. 너 지금 첫판부터 밑장빼기냐? 애들도 보는데 도박은 아니지 않나? 야, 게임을 시작하지. 주사위 굴린다. 야, 송영길, 너 지금 첫판부터 황금열쇠냐? 마꼬마꼬님이 달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100개? 세이요! 꼼장마. 야, 네 형님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내 여자친구 빨리 데려와! 가만히 있어. 야, 내 여자친구. 오빠! 일어났어! 민경아, 됐어! 오빠. 네, 됐어! 저렇게 쉽게 넘겨주면 시시하지. 뭐? 야! 네 형님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내 여자친구 빨리 데려와! 루아! 자, 그냥 넘겨주면 시시하지? 야, 손만 보고 네 여자친구를 맞춰. 맞추면은 풀어주지. 좋아. 난 우리 민경이 찾아낼 수 있어. 어우, 담배 냄새. 이거 민경이가 아니야. 이 손도 너무 거칠거칠해. 이 부드러운 손. 이 손이 내 여자친구 민경이 손이야! 좋아. 왕호야,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예! 오빠, 나 여기 있어. 아닌데? 내 여자친구 민경이 여기 있는데? 어? 진짜 망했다, 야. 뭐야, 뭐야, 왜? 어! 어! 오, 완전 신선해. 대박전! 홍콩 반장님이 달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1,000개? 세이요! 지금 남자친구를 쐈어! 도망가자! 오빠, 내가 웃겨서 나도 모르게 오빠 죽는 거 아니지? 괜찮아, 민경아. 난 오빠! 죽는 건 두렵지 않아. 내가 정말 두려운 건 앞으로 널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왜 갑자기 멋있는 척임? 민경아! 애기 민경아, 나 여기 아야했어요! 나 호이뚝대요! 민경이가 호이뚝대요? 왜 저 얼굴에 귀여운 척? 토너! 더 이상 못 보겠다! 퇴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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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 때문에 다 나갔잖아! 아, 난 댓글대로 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등치 산만한데 귀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마동석 님이 달풍선 만개를 선물했습니다. 만개! 세이어!